입술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턱만 조금 열어갖고 요 입술을 안 움직이고 턱만 열어도 공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턱만 지금 너무 여기가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내려놓고 공기가 배 밖으로 나간다 생각해야 돼요. 배 밖으로 지금 소리가 좀요 정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밖으로 나간다 생각하고 쭉 나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오시신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미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아마 주법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이거 왜냐면은 지금 입술이 이렇게 많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모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갑옷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얇은 갑옷이 되겠죠. 이렇게 모으면은 두꺼운 갑옷이 된단 말이에요. 두꺼운 게 악기를 더 오래 불수 있게 해주고 잘 버텨주고 소리도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거가 이렇게 찢은 경우에는 높은 거는 잘날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 나고 마는 거죠. 잠깐. 그래서 입에 대실 때 여기 임중 여기 있죠. 이렇게 모인다 생각하고 보시는 거예요. 숨도 그렇게 모인다 생각하고 가운데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허로 마신 거예요. 자, 조금 악기를 조금 내려볼까요?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지금 아직도 조금 불편해 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부드러워졌거든요. 요거를 한번 더, 조금 더 모은다 생각하고, 그리고 공기가 멀리 있다. 저기, 저 끝에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밀어줘야 되겠죠? 자, 한번 그렇게 한번 보내볼까요? 호흡을 그렇죠. 좀 부드러운데 아직도 숨쉴때 이렇게 쉬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또안 좋은 게 뭐냐면 한번 찢어졌다가 모아야 돼요. 불기 직전에 이걸 해야 되니까 입술이 봐요. 됐다가 이렇게 찢어졌다가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빨리빨리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 미스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불어야 돼요. 탁 이렇게 되는 상태로.
등을 타고 들어간다 생각하고 마시는 거예요. 많이 마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솔 하는데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좀 덜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바뀐 거야. 솔에서 도레미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야. 도레미파는 그냥 가다가 갑자기 솔에서 도레미파 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파하고 손을 떼기만 하면은 정확한 음정이 나오는데 솔에서 라라라라 이렇게 된 거야. 한번 다시 해볼까요? 도미솔 해볼게요. 쭉 앞으로 쭉 가보세요. 오, 지금 음이 많은 거야. 조금 뭔가 그 나가는 게좀 느낌이 다르죠. 음이 많이 들어요. 소리에서도 좀 달라요. 그래. 예. 자, 이번에는 도까지 한번 가볼게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신기하네요. 자, 이번엔 내려올게요. 쭉 갔다가 5까지 올라갔다 다시. 네. 해볼게요.
요게 보면은 동산을 하나 넘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꼭 위에 가잖아. 위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리막길이 있으면은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힘을 빼면은 그냥 툭툭툭툭 내려올 수 있어요. 요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높은 도까지 올라가잖아. 그럼 도를 그냥 유지시켜 주면은 그 아래음은 자동적으로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은 숨이 안 딸려요. 도를 그냥 쭉 불고 있다 생각하고 도시라솔파미레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서 해보실까요?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러워. 한 번 더 올라가실 때 계속 잠깐씩 멈칫하세요. 힘을 주려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이렇게 멈추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아, 예. 예. 한 라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그냥 누르기만 해야 돼. 내 문제는 그건데 이게 올라간다고 따라 올라가면 안 돼요. 나는 계속 앞으로만 가야 돼요. 앞으로 간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낼 수 있어요. 이제 중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나거나 소리가 자, 그거 한 번 더. 그러니까 이해돼요. 내 문제인데 그게. 이렇게 올리는 숨이에요. 지금 내쉬는 게. 이거를 이렇게 편하게 내려줘야 돼요. 억지로라도 어깨를 이렇게 좀 내리세요. 그래갖고 보면은 어깨를 한번 만져보세요. 자, 대표님은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란단 말이야. 그럼 숨 쉴 때 어깨를 뭐 안 내려가더라도 내비둬야 돼요. 예. 네. 그러면은 몸이 조금씩 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자, 한번 숨을 허로 쉬는 거야.
이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만 누른다 생각하고 다시 물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소를 부시면 되는데 소를 주면서. 불고 얘만 이렇게 계속 누르는 거야. 이게 이제 트릴이라고 하긴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뭐 솔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솔만 불고 솔만 불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소를 그냥 쭉 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미. 파만 불고 있습니다. 내려고 안 하는데 나죠, 비가. 네, 누르면 난단 말이에요.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그냥 도를 쭉 불어주면 나요. 소리 나게 돼 있어요. 나게 돼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더 손가락만 누를게요. 깊게 들여서 지내야 되나? 네, 하니까 또 늘죠.
확실히 눈으로 보셨을 때는 시가 음정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 또 안 보니까 조금 낮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뭐라 그래야 되나? 계속 지금 솔, 라, 시 했잖아요. 그 맨 위에 음이 계속 낮아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덜 가시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에. 가면은 쭉 갔다가 한번 이렇게 치고 와야 되는데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좀 더 가야 돼. 요거를 좀 더 가볼게요. 따라라라라라 도를 튼튼하게 내고 손가락만 움직여서 도 그래서 이게 크게 있어요. 잡아요. 낮은 음에서 턱이 한 이만큼 늘렸어요. 그러면은 높은 음 가면은 뭐 일반적으로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다쳐요. 한 이 정도 다쳐요. 낮은 음에서 이 정도 늘렸어요. 턱이 올라가도 좀 덜 다치겠죠. 처음에 하실 때 숨 쉬실 때 이렇게 쉬시니까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숨을 쉬실 때 허 이런 그런 발음으로 하면은 턱이 열려있죠. 그럼 공기가 나갈 수 있는 구멍이 확실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높은 숨, 낮은 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그, 왜, 막 칼바람 같은 소리 말고, 왜 동굴에 들어가는 바람, 막 이런 바람처럼, 그게 들어온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렇게 하는 게 훨씬 깊게 많이, 그리고 쓸만한 공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좀 위쪽에 숨이 모여있어가지고 쓸 수 없어요. 왜냐면은 위쪽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공기가, 아니, 근육이 이렇게 긴장이 탁 되잖아요. 그럼 두께가 커진단 말이에요. 공기가 있어야 될 공간이 좁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많이 마셨어도 내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못 써먹는 거예요. 이걸 써먹으려면은, 여기 말고, 여기는 통로예요. 여기는, 그냥, 진짜 완전, 텅텅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을 뒤로. 보시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쪼여지는 게 느껴지죠? 이제 요거를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호로 마시면 이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부시다가 한 계속 악기를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불 때 그러니까 악기는 마실 때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을 마실 때 소리가 불어서 날 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마실 때부터 잘못 마시면은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실 때도 힘을 뺀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또 금방은 또 안 되시니까 그냥 생각만 잘 하시면 돼요. 호로 마시자 이렇게. 어우 좋아요. 도까지 가볼게요. 이게 부실 때 다 이렇게 새끼줄 꼬듯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딱 여기 마지막에서 끊어지고 그렇게.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편하게 불리고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시라시도 파미라도 내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네. 그렇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Bye.